그런 데들도 있죠, 진짜. 뭐, 뭔가 있죠, 그런 경우가. 부엌이. 그때도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. 네, 다 바뀌어. 12월 중순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잠적을 했구나. 사실 이 전세 보증금은 저한테 어디 있었겠어. 다 대출이었고, 부모님께서 좀 지원해주셨던 그런 돈인데. 하버니까 나 그냥 애기 엄마랑 애기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혼자 그냥 죽어버니까 알면 하지 마. 피해자한테 제일 좋아 하고 뭐 최소한 300에서 많게는 한 뭐 700만원 800만원 그 집을 소유하는 덕분에 그 돈을 또 받은 거니까 라고 된 게 투면은 그러면 뭡니까? 그러니까 하나가 숫자 1이 100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1200만원 저희는 투자라고 친하지 않죠. 그냥 명의자라고 하죠. 가지 사장 수많은 주택을 소유하시게 될 때 분양 아를 받으셨잖아요. 시청 얘기래요. 그게 어딨어요. 야 그건 아니야. 내가 세금 내고 나가고 내가 집사고 싶지. 당연한 게 뭐가 갑니까? 아, 아저씨가 드릴게요. 오늘 해도 누군가는 지금 집행이 되가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일까?